언니, 요즘 가을 타는 것 같아요. 가을도 타고 피부 때문에 제 마음 상태도 새까맣게 탑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딘가에 하소연도 해보고. 혹시 환절기 피부 꿀템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매일 올리브영 앞을 전전하며 내 피부를 살려줄 SOS를 쳐봤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수많은 제품들과 더 뒤집어진 피부뿐. 그런데 올리브영에서 내돈내산 찐우기가 그렇게나 좋다는 브랜드가 있었으니 바로 ABIB.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아비브 제품들을 올영에서 싹 털어서 써봤는데요. 왜들 그렇게 극찬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성분도 깐깐하게 넣어서 예민한 피부도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아비브는 껌딱지 마스크팩으로도 아주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환절기 SOS 스킨케어에 딱 좋은 아비브의 숨겨진 꿀템들을 모아봤습니다. 물론 장단점, 제가 솔직하게 써보고 제작한 후기니까요. 여러분 믿고 보셔도 좋고요. 환절기 스킨케어 뭐 쓰지?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고 광명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올리브영 숨꿀템 아비브 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는 숨꿀템 빨리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쿨하게 1등부터 보여드릴게요. 1등은 바로 아비브 부활초 에센스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처음 써봤을 땐 부활초? 이게 뭐지? 부활초는 사막에서 사는 식물인데요. 극한의 건조한 환경에서 돌돌 말린 채로 있다가 물이 조금만 있어도 다시 푸릇푸릇 짱짱하게 되살아난다고 해서 부활초란 이름이 지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덥고 건조하고 자외선이 강한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분을 잘 머금고 전달하고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활초 성분을 가득가득 담아 에센스로 탕생. 그래서 이 제품은 부활초 추출물 그리고 아비브만의 트리플 뉴트리션 컴플렉스를 넣어 빠릿빠릿하게 보습해주고 영양까지 탄탄하게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처음 세럼을 딱 발라봤을 때 신기했던 건 진한 것 같은데 가볍게 발린다는 거. 그리고 완전 수분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오일이 함유돼서 유수분 밸런스까지 완벽하게 맞춰주는 느낌. 특히 이 텍스처가 실키하고 부들부들한데 피부에 마사지 하듯이 둥글게 굴려서 발라주면 가을 겨울철에 건조한 피부 쫙쫙 맞는다는 거. 아무래도 환절기나 추운 날씨에 에센스를 바르려고 하면 겉돌기 십상인데요. 이 제품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며 흡수도 잘 되고 겉도는 게 없어서 되게 가을 겨울철에 많이 바르지 않아도 촉촉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특히 가을 겨울은 속건조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게 피부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분을 화나게 해선 안 돼. 보시면 제형이 살짝 반투명한 백색이죠? 유수분 밸런스를 편안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제작한 유화 타입의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에센스랑 페이셜 오일을 번거롭게 쓸 필요 없이 한 제품으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 가성비로도 아주 대만족. 예민한 피부도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저자극 테스트는 당연히 완료했고요. 빠르게 보습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올리브영 숨꿀템입니다. 다음은 이거야말로 속건조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 광명 찾을 수 있는 꿀템인데요. 2위는 바로 부활초 크림입니다. 솔직히 이걸 1위로 해야 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에센스를 조금 이만큼 더 잘 써서 간발의 차로 2위가 되었는데요. 1위랑 2위 제가 정말 간발의 차지만 둘 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튜브 형태로 제작된 크림이고요. 보이시죠? 제가 이만큼 짜서 써가지고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비브에서 제작된 크림 중에 가장 고점도인 즉 꾸덕꾸덕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가을 겨울 속도 겉도 건조해서 미치고 파전 붙이겠다 하는 피부들을 위해 영양도 보습도 강력하게 해주는 제품. 근데 꾸덕해서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제 예상을 와장창 깨고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피부에 찹찹 잘 먹고 매끈매끈하게 유지된다는 거. 역시 부활초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블루 아가베잎 추출물, 차가버섯 추출물을 넣어 좀 더 피부가 스스로 건강하게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튜브 외관을 보시면 여기 주요 성분들이 쫙 적혀있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보습이나 영양에 필요한 성분들을 알차게 꽉 담아 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림의 진가는요,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느낄 수 있는데요. 처음 발랐을 때는 이런 꾸덕 크림은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얇은 보습막으로 코팅된 느낌? 처음엔 그냥 고영량인데 싶지만 반나절 정도 지나면 확 건조해지면서 속이 당기는 느낌이 들거나 너무 기름진 느낌이 든다는 거. 그래서 유분이 올라오면 번들거리기도 하고 기분이가 상당히 다운스.
근데 요 부활 초크림은요, 시간이 지나고 피부를 만졌을 때 그 안쪽은 쫀득하면서 겉은 아직 매끈하게 남아있는 영양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코팅되지 않고 부드럽게 피부에 녹아들면서 오래 촉촉하다는 거. 마무리감이 답답하지 않아 오래 보습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쩍쩍 갈라진다, 수부지라 속이 당기고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제품 역시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도 올해 마스크를 사용한 날에는 자기 전 기초 마지막 단계에 이 크림을 발라주고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보습도 되고 영양 공급도 해주면서 민감한 피부를 이렇게 감싸주는,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서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아까 소개했던 1위 에센스랑 같이 써주면 궁합이 아주 미쳐버려. 휘뚜루 마뚜루 잘 쓸 수 있는 에센스와 크림이라서요. 요 부활초 라인은 두 개 다 완전 추천할게요. 요거는 여러분 올리브영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사보셔야 합니다. 숨끌템 3위는요, 두둥, 아비브 어성초 스팟패드 카눔 터치. 이 제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꿀템이기도 할 텐데요. 어성초 추출물을 듬뿍 넣어서 피부 진정과 붉은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작한 패드입니다. 저도 요즘 르꼬르동블루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습도 하다 보면 얼굴에 열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요. 마스크를 오래 쓰는 저, 진정 패드는 필수죠. 이 제품은 열, 화학적, 그리고 마스크에 의한 자극을 진정시켜주는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 패드팩처럼 사용해주시면 특히 볼이나 이마, 턱 쪽 열을 빨리 잘 가라앉혀주는 제품입니다. 또 한쪽은 거즈면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각질 제거까지 한 방에 해주는 패드인데요. 이 여리저리 활용성이 아주 높은 제품이라서요. 패드팩 그리고 피부결 정리까지 한 방에 해주고 싶다,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다음 숨꿀템 4위는요, 아비브 하면 마스크팩을 또 빼놓을 수 없죠? 바로바로 바로바로 부활초 젤리 마스크입니다. 마스크팩도 이제 비건 뷰티가 대세지. 이 콜라겐 마스크는 효모를 발효시켜 만든 비건 콜라겐이 1만 ppm 넘게 들어간 비건 콜라겐 젤리 마스크인데요. 저분자 펩타이드로 피부결을 매끈매끈하게 가꿔줍니다. 부활초 추출물도 역시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서 부활초 라인이 잘 맞으시는 분들께 더욱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마스크 겔이 마찰 없이 쫙 붙고 도톰해서 오래 붙여놓을 수 있고, 아무래도 탄력이나 보습에 탁월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에 피부 응급 처치가 필요할 때 써주 시면 따봉. 아비브 마스크팩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랄게요. 올리브영 아비브 숨꿀템 마지막 5위는요, 어성초 폼 클렌저. 폼 클렌저인데 어성초 추출물이 무려 300ppm이나 들었다고? 저는 이 제품이 저자극 약산성인데 거품이 굉장히 잘 나는 것도 좋았지만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넣은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성초란 성분 자체가 염증이나 노폐물을 없애주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클렌저로 사용했을 때도 전 피부에 잘 맞았습니다. 저는 어성초 미스트, 토너, 팩 이런 걸 다 좋아해서 이 어성초 클렌저도 2차 세안용으로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아비브 숨꿀템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왕 살 거면 세일할 때 저렴하게, 프로모션 할 때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이번에 아비브에서 보여드렸던 부활초 라인 1위로 꼽았는데 기억나시죠? 올리브영 기획 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비브 부활초 에센스 뉴트리션 펌프 증정 기획 세트, 부활초 에센스 50ml와 부활초 크림 30ml, 그리고 부활초 핏 마스크 1매까지 10월 한 달 동안 27,000원을 18,900원에 겟하실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아비브 부활초 크림 뉴트리션 튜브 1+1 기획 세트인데요. 부활초 크림 1+1 총 2개를 10월 한 달간 35,000원에서 24,500원으로 다운된 가격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에센스 크림 세트가 2개를 다 경험해 보실 수 있어서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마스크팩까지 진정해주니까 뭐 말해 뭐해. 에센스 크림 마스크팩까지 해서 18,900원 이거 맞아? 올영에서 아비브 제품들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이번 가을 겨울 쩍쩍 갈라지는 피부 촉촉하게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